예, 오늘 지금 그 구정쯤이고요. 아침은 아니구나. 오후가 됐고, 여기 위례 지금 풋살장에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운동을 하러 나왔고, 하러 나온 이유는 여기 지금 프레트 2G 3G 이제 그 제품이 추가 리뷰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요거는 뭐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번 실착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실착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우선은 신발 자체가 워낙 어퍼가 뻣뻣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스터드만으로는 이 제품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착을 하지만 사실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게임에 신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 2G, 3G에 뭐 AGS 스터드 자체도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플레이트 자체가 너무 하드예요. 너무 하드 플레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 플레이트로는 경기를 바로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신발이 좀 편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냈고, 2차에 지금 뭐 여기 있는 리바운드를 가지고 또 하고, 오늘은 1시간 정도 러닝을 동반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신발의 아웃솔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적응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생각인데, 이게 지금, 플레이트가 너무 하드하기 때문에 장시간 신고 있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적응이 충분히 가능한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러닝을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테스트를 하고, 역시 리바운드를 해서 이용한 테스트도 하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뭐 신은 상태에서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인조가죽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인조가죽이 뭐 프레트가 아니라 2G, 3G를 떠나서 신을 할 수 없을 거고, 지금 이제 신고 그냥 단순 서 있는 느낌으로만으로는 뭐 나쁘진 않지만 신었을 때 실제로 어떤 발에 전 느낌을 전달해 주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테스트 리뷰 결과 다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긴 안 하면 타이트하는데, 타이트하면서 일체감이 없는 보기 너무 좋아요.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힐도 그렇고 255 사이즈에서 길이상으로 지금 크게 남진 않은데, 발볼 전체적으로 분명히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이 없어요. 핏감이 발과 신발이 따로 오는 그런,
러닝 한 15분째인데 지난번 리뷰 때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해줄텐데 신발의 바깥쪽 면 이쪽 면이 너무 타이트하고 아 이쪽 면이 타이트한 게 아니라 이 바닥 쪽에서 스터드 프레셔가 아니라 앞솔 자체 프레셔가 지금 엄청 올라와요. 여기도 똑같이 올라오고 이쪽 부분도 똑같이 올라와요 지금. 이게 뭐 슈즈에 피, 뭐 예를 들어서 뭐 버프 자체가 갖고 있는 피감이 뭐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뭐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단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신발을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에는 발을 밀착시키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인조가죽 아니면 고무가 달려있는 러브도 이쪽 부분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따로 노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그리고 신발은 무겁고 아웃솔 플레이트는 굉장히 단단해서 플레이트가 단단하고 지금 이쪽에서부터 계속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서부터 계속 여기 지금 통증이 올라오고 러닝 한 단순 러닝에서 한 12분만 지속을 하더라도 이 신발을 계속 신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발 날 쪽 이 바깥쪽 면도 지금 피가 안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왼발도 비슷합니다. 왼발도 지금 이쪽 아웃쪽은 여기서 요 밑에 쪽하고 지금 이쪽은 계속 통증이 올라와요. 사실 이러면 뭐 경기를 뛰는 실전 하차를 할 수 없죠. 그냥 일반 테스트에서 단순 러닝에서도 지금 이 정도라 그러면 여기 더 무리하게 힘이 가면 제가 볼 발에 부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이 아웃솔은 사실은 아무런 그 이점이 되는 게 없어요. 2G, 3G 예, 적합한 구조나 크기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웃솔과 결합되고 그 다음에 이 상부의 어퍼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화에서는 이건 쓸모가 없다. 예.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 미즈노의 뭐 오렐리아 어퍼가 결합이 된다라든지 뭐 아식스 엑스플라이가 결합이 된다 아니면 뭐 저 하다못해 나이키 TF10 그 엘리트 어퍼가 결합이 되면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어퍼랑 결합되어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 두께가 단단하고 무게가 엄청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뭔가 특징 아니면 효용을 잡아내기가 힘들다. 신고 플레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라 이걸 벗고 그냥 지금 헤르모스 우리 크레이지레븐 헤르모스를 신거나 아니면 제가 주로 신는 마스레타나 마식 C3나 이런 거를 신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지금 뭐 그립상에서도 그렇고 딱히 뭐 이게 스터드가 달려 스터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른 특징이 없으니까 이걸 신는 게 의미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랜트를 신고 지금 리프팅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무 쪽에 맞으면 이게 퉁퉁퉁거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어퍼 전체적인 면적에 활용을 해서 리프팅을 할 때 발등 쪽에 이 빨간 색이 있는 부분에 맞을 때는 뭐 특별히 위에 없고 리프팅 할 때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고무에 맞아도 크게, 돌기 쪽에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고. 신발이 지금 뭐 계속 씻고 있으면 움직이니까. 아마 그래도 다른 신발 신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도 없고 꿈치가 지금 벗겨지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신발이 그 발이 핏이 들어갔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신고 있는데 여기 신고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아직은 풋볼리스트 싹쓸어 신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사이즈가 엄청 크게 신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곤란하다 이거죠. 이런 신발들은 이게 양말 탓은 안 돼. 양말 탓은 아니고 이 뒤축 자체가 지금 슈즈 이거 홀통이 없어요. 신발 이래서 지금 뭐 발이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리블은 뭐 많을 것도 없고. 이게 리프팅이 지금 뭐 그 되는 점은 여기가 오프가 넓게 뻣뻣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리프팅 공사할 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신발입니다. 사람이 신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발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제가 뭐 이거는 뭐 10번을 신든 5번을 신든 앞으로 더 신어도 뭐 적응돼서 뭐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